예쁘게 먹어야 맛있어.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? 가끔가다 보쌈집 가가지고 먹든 막 점심에 정식으로 먹는데 보쌈은 새벽에 먹어야 돼요. 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친구들? 정말로 보쌈 족발은 새벽에 먹어야지 개꿀이야. 어 진짜로. 예,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나 아프리카 친구들 진짜 보쌈은 새벽이에요. 예. 정말 맛있지. 어 여기 친구들 다 인정하고 계시네요. 예. 다들 그냥 배고픈 시간인데 막. 자 여기다 또 넣을까? 마지막으로 고추도 봐가지고. 맛있어. 여기 또 간장에다만 찍어서 먹을게요. 이제 간장에다가. 이것도 실한 김치에다가 이렇게 싸서 배추김치. 그렇게 면을 제가 깐탁배아가 흡입했는데도 정말 쟁반국수는 쟁반국수인 것 같아요. 아쉽네요. 메리굿. 한 잔이요, 친구들. 아우, 시원하다. 아, 근데 니네도 혹시 공감해요, 우리 친구들? 술 먹을 때 흰 옷에 튀기면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? 막 부대찌개 같은 거. 아, 저는 막 성격이 그런 거 못 봐요. 막 그래 아줌마한테 막 퐁퐁 달라고 해서 지워야 되는데 오늘 먹방 해야 되니까. 아, 난 약간 피곤한 성격이야. 정말 그래서 저는 밤에 이제 술 먹으러 나갈 때는 시커만하게 나가요. 무조건. 부둥놈처럼 막 시커멓게 막 시커먼 티셔츠에.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오늘 막 분위기 내려고 클럽 가려고 막 하늘하늘한 막 뭐 흰색 막 그런 거 블라우스 같은 거나 이런 거 입었는데 원피스나 딱 묻으면 기분 작같이 진짜. 무작위곰님 또 1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쨌든 간 좀 그런 걸 저 별로 안 좋아해요. 야. 그치? 짱깨집 갔는데 흰옷 입고 가면 뒤지지. 그치, 짬뽕국물 튀기고, 이연타로 짜장 튀기고. 그치, 그 느낌이지. 아이, 그런 거 제가 못 보는 성격이에요. 무작위곰님 또 1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메르스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, 다들 알아서 조심하세요. 굳이 대전이 아니더라도. 다들 여러분들 알아서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본인이 자기 몸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 뭐 누가 관리해 줄겨. 아. 무작위곰님이 또 40개 감사합니다. 에이, 왠지 느낌이 시원하게 한번 가실 것 같은데 시원하게 한번 가실 것 같은 느낌이야 오늘. 아.
선배님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냐고요? 원래 2시간 했는데요. 요즘에 1시간 하고 근력 운동만 해요. 네, 요즘에는 바꿨어요. 아직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지. 다시 2시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살찌는 것 같아서. 2009년도에 방송한 사람 저 맞습니다. 맞나? 잠깐만. 얼추 맞네요. 맞나요? 얼추. 내가 5년, 아닌데? 2010년 정도일걸요? 예, 네, 2010년 정도. 그때는 했었네요. 네. 방송 이제 먹방만 4년은 뭐 넘었으니까, 얼추 그 정도 되겠네요. 그 정도 느낌 하면은. 3년 전에 봤는데 그때 정용화 닮아서 봤다고요? 예, 저 아닌데요? 지금 178에 지금 60한 8kg, 9kg 나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때는 먹방이 없었고 모바일도 없었어요. 네, 그때는. 야, 근데 요즘에 휴가 못 가지. 요즘 펜션들이 여러분들 다 지금 비성수기래요. 아예 그냥 원래는 뭐 지금 성수기는 아니지만은 가끔가다 일찍 휴가 가는 시는 분들 때문에 펜션도 이제 뭐 돈벌이 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 뭐 펜션들 사람도 거의 안 간다는데 요즘에 휴가 가는 사람들은 약간 호갱되는겨. 약간 사람들 다 안 갈 때 가는 건 좀 그렇지. 알아서 다들요. 뭐 무서워서 돌아다닐 애들은 돌아다니는 거고 안 돌아다닌 애들은 안 돌아다니는 거고 그렇지. 이럴 때 가야지 돈 쓴다고? 갑자기 그거 생각났네요. 조류독감 걸렸을 때 이거 좀 연관이 없는 얘기인데 군대에서 진짜 닭만 오라지게 일주일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. 아까 맛다시 때문에 군생활 갑자기 생각났는데 조류독감 때 닭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닭강정, 뭐 치킨, 뭐 어쩌고 뭐 와 진짜 닭볶음탕부터 시작해서 군인들만 진짜 오지게 먹었지. 좀 연관이 없는데 약간 좀 뉘앙스가 네, 그런 뉘앙스라 좀 물어보네요. 이렇게 말을 해보네요. 근데 요즘엔 안 그럴 거야. 요즘 뭐 군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군대도 많이 바뀌었다고. 네. 대추파동일 때 깍두기만 몇 달째 먹었다고요? 아이 그건 좀 억지다. 원래 항상 군대는 김치는 무한리필이에요. 우리 여성분도 모르시죠? 혹시 김치남 있냐? 군대 안 간 놈들 중에서? 군대 가면 음치 무한리필이야. 항상 있어. 김치는, 군용 김치는 항상 열려있어. 그건 좀 오바지. 어쨌든 간 뭐, 좀 웃기자고 한 얘기 같은데. 요거 뭐, 오독변은 제가 이렇게 떼어서 먹을게요. 네. 부식 수영 갈 때 김치 많이 나오면 빡쳐. 그 날라야 되니까. 자, 마지막 고기입니다. 에, 오늘 간다뼈가 상당히 많은 양을 먹었는데 다 먹었네요, 자. 끝. 자, 여러분도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? 자, 오늘 깐따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또 라면과 또 보쌈의 조화, 그리고 또 맛다시까지 네,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요. 여러분들 군대의 향수도 느낄 수 있고 또 라면과 보쌈 또 퓨전 조합까지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방송 여기에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